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어쨌든 대파 얘기하다 말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아니 왜 바나나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자도 제일 비싸대요 세계에서. 감자도 제일 비싸고.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과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또 가짜 사과가 유행 아닙니까? 요새는 또 가짜 사과가 유행 아닙니까? 곧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큰절하면서 사과할 거다. 한번 봐주세요. 눈물 흘리고 막 혈서 쓰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못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망칠 테니까 권력을 더 유지시켜달라고 그런 눈물 흘리는 악어의 눈물, 거기는 절대로 연민과 동정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하튼 얘기가 옆으로 사과 얘기하다가 가짜 사과까지 가버렸는데 여하튼 물가도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요. 미디어 오늘. 제가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요새 선관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을에 우리 강청희 후보 공보물이 많이 누락이 됐다고, 하필이면 일본 후보 공보물만 쏙 빠져있대요. 집에 배달된 공보물 중에서. 그래서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좀 신경 쓰지 뭐 대파를 선거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합니까? 이게 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정치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파 얘기하다 말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바나나 값이 제일 비싸대요. 저는 바나나가 수입 물가인데, 수입 소비품목인데, 아니 왜 바나나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자도 제일 비싸대요 세계에서. 감자도 제일 비싸고.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과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또 가짜 사과가 유행 아닙니까? 곧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큰절하면서 사과할 거다. 한번 봐주세요. 눈물 흘리고 막 혈서 쓰고. 저번에 혈서를 쓴다 그러고 아까 찡낀가 그 가짜로 써가지고 좀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사과 얘기는 곧 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눈물이 좀 약하고 선량하다 보니까 그 속 가끔씩 속기도 합니다. 많이 속았죠 우리?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눈물에 동정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선량한 감성마저 악용합니다. 우리가 눈물에 동정을 해야 되는데 눈물은 약자들의 눈물에 동정을 해야지 악어의 눈물에 동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좀 더 권력을 더 누려보겠다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못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망칠 테니까 권력을 더 유지시켜달라고 그런 눈물 흘리는 악어의 눈물, 거기는 절대로 연민과 동정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하튼 얘기가 옆으로 사과 얘기하다가 가짜 사과까지 가버렸는데 여하튼 물가도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요.